원장님, 화제 아이템 리들샷 들어보셨어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요새 엄청 핫하고 품절 대란이 났다는 VT 리들샷이에요. 바르기만 하면 되는 MTS. 모공축소, 피부결 개선, 화이트닝 장난 아니래요. 제가 아까 가서 바로 잽싸게 사왔죠. 아, 품절 안 됐던가요? 마지막 남은 거 제가 잽싸게 집어왔어요. 올리브영 제품도 있고 다이소 제품도 있던데 둘 다 사오셨어요? 제가 다이소 거는요, 바로 앞에서 새치기 당했고요. 올리브영 거 겨우 진짜 집어왔습니다. 아, 새치기 하신 거 아니죠? 아,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병원에서 하는 알라딘 필링의 약한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미 쓰고 있었어요? 네. 어, 이거 신기술 센세이션 아니었어요? 이미 쓰고 있던 거고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신물질이 아니고 예전부터 알라딘 필링이라고 해서 해면 있죠. 바다에 사는 해면. 바다에 사는 해면 잘 모르는데요. 동물과 식물의 중간인 이런 스펀지라고 있어요. 네. 그게 바다에 사는 건데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아주 작은 마이크로니들로 만들어서 필링제로 만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침들이 마사지하면서 얼굴에 콕콕콕콕콕콕 박혀요. 그러니까 해면을 곱게 갈면 마이크로 니들이 되는데 네. 그 니들을 얼굴에 계속 박아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관리사 선생님들이 피부 타입이나 피부 두께에 따라서 문지르는 정도와 이제 시간과 강도를 조절을 하죠.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다니 이걸 만들어내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병원에서 하던 건데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아이디어가 진짜 투자해야 되나? 근데 얼굴에 바늘을 박으면 아프지 않아요? 일단 병원에서 하는 알라딘 필링은 좀 아파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바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바늘을 박으면 왜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박혀가지고 한 3일에서 7일 사이에 각질이 같이 탈락이 돼요. 그러면서 피부가 뽀얘지고 좋아지는 건데 한마디로 각질 탈락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새 피부가 올라오는 거죠. 아, 마이크로니들이 각질층에 박혀있으면 네. 그 각질층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뽀얀 새살이 돋아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아, 그럼 박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확히 그 개념이에요. 이게 적절한 박피는 피부 노화 방지, 피부가 좀 어려지고 피부결 개선되는데 사실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그럼 맨날 해도 돼요? 맨날 하면 맨날 좋은 피부 나오겠네요? 근데 그건 안 좋아요. 각질층을 충분히 탈락시키고 또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효과도 더 좋고 또 부작용 면에서도 이 각질을 탈락시키고 새살이 돋는 이런 과정들이 미세한 염증들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염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오랫동안 생긴다, 오랫동안 염증들이 유지된다 이러면은 기미가 생길 수도 있고 있는 기미가 나빠질 수도 있고 되게 예민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부의 염증은 우리가 피부 시술할 때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도 염증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좀 짧아야 돼요. 근데 약한 농도는 자주 사용해도 된다는데요? 매일 사용하게 나온 제품도 있어요. 아, 물론 화장품 회사에서 다 연구해가지고 다 그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맨날 사용해서 빨리빨리 예뻐지고 싶더라도 일단은 좀 띄엄띄엄 텀을 두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좀 회복할 시간을 줘야죠. 맞아요. 나는 피부가 약하니까 아주 약한 걸로 매일매일 발라야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그쵸. 있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약한 걸로 가끔 발라야지가 돼야죠. 아까 말씀하신 피부에 박힌 바늘들은 다 어디로 가요?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게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같이 떨어져 나가요. 또 듣는 말로는 MTS 바늘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미세침이 각질층에 잘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MTS로 롤러로 밀다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별로 권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MTS를 먼저 하면 되잖아요. 자극이 너무 심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추천하는 경우는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 모공이 좀 큰 사람, 또 약간 지성인 사람. 저같이 약간 피부가 두껍고 모공이 이제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부의 각질층 두께가 좀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강한 것들을 좀 사용해도 되고 뭐 추천할 만한 네, 그런 피부들이고요. 반대로 추천을 좀 덜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한 사람, 쉽게 작은 자극에도 쉽게 민감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실 엄청 강추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기에 100, 300, 700, 1000 뭐 50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미가 있으신 분도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으신 분이나 얼굴에 붉은기가 많으신 분들도 권장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보습을 빵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진짜 건조할 거거든요. 되게 가렵고 건조하고 당기고 할 수 있어요. 팩도 많이 해주시고 크림도 많이 발라주시고 잘 해주셔야지 잘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VT 리들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안 발라봤네? 아, 발라봅시다. 아, 나 100, 원장이 300. 둘 다. 자, 여기 300. 아, 무서워요. 100. 저도 여기 300. 여기에 100. 100. 일단 100을 한번 문질러서 100. 발라봅시다. 100을 문질러봅시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느낌이 없는데요? 좀 따끔하다. 아, 역시 건성 피부는 100도 따가우시군요. 따갑다. 저는 300 지금 발라보고 있는데 300도 별로 따가운 스타일이에요. 지성 피부는 300도 끄떡 없으시군요. 이제 손은 아주 지성은 아닌데 얼굴에 비하면 그런데도 별로 따가운지 모르겠네요. 따갑다. 따갑다. 건성은 100도 따가우신 거죠? 네, 전 100도 따갑고 300은 더 따가워요. 확실히 뭐 병원에서 하는 알라딘 필링에 비하면 뭐 가볍네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나왔겠죠? 이게 쓸 수 있게. 사실 병원용은 진짜 꽤 아파서 얼굴에 파면. 그럼요. 다들 아프다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제가 천에 MTS까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쌓인 게 많으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T 리들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제품인 만큼 사실 더 많은 사용기가 쌓이면서 네. 또 효과나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